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텐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장이 하루 쉬면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예, 오늘 또 미국장이 어떻게 출발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좀 있고 또 미국의 성장률 지표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는데요. 워낙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쪽 SK 하이닉스 계열의 기업들이 잘 가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뒤쳐져 있어서요. 이게 뭐 HBM3E 납품 관련된 노이즈도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오후에 삼성전자가 확 치고 올라왔으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살짝 돌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근데 시장은 뭐 삼성전자가 굳이 사실은 뭐 지금 그런 성과를 내주지 않아도 나름 그 공백을 메워가면서 다른 섹터들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 뭐 대형주 가운데는 LG전자가 강한데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화학이나 이런 소재 쪽도 오르면서 시장은 나름 네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6월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갑니다. 여기 뭐 삼성전자가 좋은 얘기가 나와준다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인 거겠죠. 예, 공포 탐욕지수 심리 확인 한번 할게요. 네, 뭐 전날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은 53선인데 사실은 우리 시장의 한 심리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50선이고 미국은 심리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높은 구간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장 열리는 걸 좀 봐야죠. 네, 지수는 오르긴 오르는데 뭐 1포인트 올라서 되겠습니까? 너무 약하죠. 코스피 2724, 코스닥은 849, 네, 1포인트, 1.7포인트. 뭐 아직도 시장은 좀 주춤되는 뭔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기다리는 국내 증시는 그런 거고요. 지수는 갇혀있지만 어쨌든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수익률 구간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뭐 그리 나쁜 구간이 아닌 거죠. 종목 셀렉만 잘하면요. 트레이딩만 잘하면요. 예, 그런 쪽에서 또 여러 의견들 모아서 전략들 하나씩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첫 코너로 출발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수는 정체 상태이지만 그 안에서의 종목의 확산 또 새로운 종목의 발견 이런 움직임은 대단히 활발합니다. 오늘도 종목의 발견자들 우리 투킴스와 함께 종목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메르츠증권 도곡지점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WM 김진규 선임매니저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양쪽에 계신가 제가 어느 쪽으로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종목부터 발견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 김경준 부장님, 뭐 고르셨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저의 최선호주인 솔브레인입니다. ITF 월드 2024 행사에서 이제 AMD 리사토 CEO가 한 말이 화제였습니다. AMD는 오래전부터 전력 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당연히 이제 실행하고 있었는데 더 큰 전력 효율 달성을 위해 가지고 차세대 칩부터는 TSMC가 아니라 삼성 3나노 공정을 이용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엄청난 호재죠. 그중에서 오늘 GAA 공정 초단계 애천트를 독점 공급하고 HBM용 CMP 슬러리를 뭐 과점적 공급하고 있는 솔브레인이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매번 상승 때마다 이제 시장에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이제 받아온 종목인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동산의 1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등 이제 전 사업 부분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460억 정도로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102%나 증가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 제가 또 그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안 가져옵니다. 그 애천트 제품군의 판매
단가, 이제 그 상승과 원재료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 공급업체의 가동률까지 상승해가지고 CMP 슬러리, 뭐 디스플레이 캠칼, 요런 사업부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삼성 실적을 들여다볼 때 최근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낸드죠. 그 동사 역시 AI 수요 확대에 따라가지고 낸드 회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나노 GAA 공정에 사용되는 초상기의 시가액이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 공급이 되고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가동률은 이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있고 솔브레인 실적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선폭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업종 중에서 PER 밴드 중단을 하회하는 극소수 종목 중에 하나이기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네. 동사를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최선호주로 매수 의견 드립니다. 소재주가 강합니다. 오늘 솔브레인도 그렇고요. 뭐 동진세미캔, FSD 강한데요. 네. 아내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솔브레인 좋다고? 아직 못했습니다. 아, 네, 혼납니다. 방송 보시면서.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급등하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꼭 윗골을 달았지만 10%나 넘게 오르는데 네, 사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이럴 때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익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익절 없이 보유하셔도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충분히 유망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소재주 반도체가 뭐 여전히 강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소부장 오늘은 소재가 또 강합니다. 네, 김진규 선임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좀 발굴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네, 저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삼양식품 한 번 더 들고 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삼양식품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 상한가를 가고 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매수 가능성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식품의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양식품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라면이라는 게 좀 가격상 접근하기 쉬운 게 있고 식품이 아무래도 공급 밸류가 조금 막히게 된다면 기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삼양식품의 기호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앞으로 기후가 좀 나빠질수록 지금 삼양식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뛰어넘어서 해외 밸류체인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비중이 50% 넘어가서 거의 70%, 80%까지 육박하는 정도로 지금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공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에도 지금 성장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주가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지금 53만 4천 원이에요. 와, 뭐 이게 실화입니까? 이런 건데 50만 원대 20만 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전히 부담보다는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네. 뭐 식품주는 지금까지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양식품을 다시 말씀을 해주셨고요. 농심도 오늘은 좀 따라서 오릅니다. 종목 발견, 발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제 다음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지난 목요일에 발견자들에서 말씀드렸던 우진엔텍인데요. 말씀드리고 이 거래일 만에 상장 후 최고가를 상한가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약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튜브와 같은 그 부품을 2조 원 규모로 납품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AI 전력 테마에 SMR이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시장이 재차 확인을 하면서 원전적을 땡겼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일찌감치 오전 10시 30분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보통 신재생이나 테마산 종목들이 강하게 오를 때는 윗구간에서 흔들림이 있을 법도 한데 우진엔텍은 이른 상한가 안착 후에 한 번도 상한가를 깨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인데 전일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 위주의 이제
기관 자금도 들어왔고 기타 법인도 3만 주 이상 매수했습니다. 이런 뭐 UAE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때 재계 총수들도 만날 거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는 그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연평균 13%의 외형 성장하고 15%대의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6일간에 이제 두 종목이 상한가에 가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단순히 종목의 발견만 드리는 게 아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 드리는 진미상품과 같은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매수 유지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진 엔텍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진 교수님의 오늘 유망주 들을 겁니다. 특징주 몇 종목 봤고요. 오늘 유망주는 뭡니까? 저는 H 현대 일렉트릭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야, 이것도 많이 오른 종목인데 왜들 그러세요? 다들 정말 핫한 종목들을 계속 가는 쪽이 간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는지, 또 가격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네,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7만 5천 원에서 30만 원 구간까지는 아무래도 좀 횡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매수 구간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한 25만 원 정도 밑으로 가게 된다면은 좀 손절을 한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을 계속 지켜주게 된다면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들고 와봤고요. 일단 이제 현대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지금 발주가 다 꽉 찬 상태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견적을 넣게 되면 뭐 효성, LS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 경쟁을 하게 되는데 HC 현대 일렉트로닉스는 이 전력 부분의 대장주죠. 일단은 대장주는 어쩔 수 없이 섹터를 주도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2030년까지 지금 발주 물량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 부분은 지금 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업계의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뭐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2분기의 실적이 앞으로 또 좋게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좀 업사이클로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27만 5천 원부터 30만 원까지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2분기에는 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0만 원 제시하셨네요? 네, 1차적으로는 40만 원 먼저 말씀드렸고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면 좋죠. 네,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작년에 2차 전지 강할 때 약간 에코프로의 향기가 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근데 이제 그만큼 물론 HD 현대는 실적도 되고 이제 가긴 가는데요. 또 뭐 주식이 이제 맨날 오르는 건 아니니까 사실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지금 워낙 강한 쪽을 특징주와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 종목 발견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 김경진 부장,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